네, 안녕하세요. 2020년 하반기 SK텔레콤 온라인 채용 설명회 티커리어 캐스트 두 번째 이야기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티커리어 캐스트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죠. 각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배가 될 직무 담당자분들이 그림 일기를 직접 그리셨습니다. 네, 직무 담당자분들은 잠시 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우선 인프라 직무 요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프라 직무는 유선 인프라, 무선 인프라, 전기 전력 인프라, 코어 인프라 총 네 가지로 나뉩니다. 네, 유선 인프라 직무는 유선 인프라 성능 개선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 투자 계획 수립 등을 맡게 됩니다. 주 업무는 유선망 엔지니어링 기준 수립과 솔루션 확보, 망 고도화 작업, IP 유선망의 성능 개선입니다. 무선 인프라는 무선망 투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직무인데요. 무선망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물론 체감 품질 관리와 시스템 성능 개선을 하는 업무입니다. 무선 인프라는 수도권과 서부 지역을 나눠서 채용하고 있으니 사전에 근무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전기전력 인프라 직무입니다. 해당 직무로 입사하게 되면 통신전력 인프라 엔지니어링 및 투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한 통신전력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운용관리 및 전력시설 고도화 업무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어 인프라 직무는 코어망 상황 관제와 시스템 운영, 그리고 시스템 성능 개선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네, 같은 인프라인데 직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 직무 담당자 네 분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그 전에 인프라 모집 요강 한 장 정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케이텔레콤 인프라 직무 담당자 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지금 그림 일기를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그림 일기부터 볼까요? 이건 어느 분이 그려주신 건가요? 네, 접니다. 아, 근호님이 그려주신 거였군요. 근호님, 그럼 우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ICT 인프라 센터, IP 인프라 본부, IP 전송 셀 유근호입니다. 입사한 지는 4년 차이고요. 입사해서부터 지금까지 쭉 유선 인프라 직무를 맡아왔습니다. 제 주 업무는 IP 장비, 전송 장비, 양자 암호 장비에 대한 설계, 운용, 신규 솔루션 발굴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열심히 그려주신 이제 그림 일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림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그림 속의 근우님이 눈도 별 모양이고 입에서 침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건가요? 아, 약간 약이 필요한 상태이긴 합니다. 네, 신규 회선에 대한 개통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에서는 LTE, 5G에 대한 기지국 개통 뿐만 아니라 B2B에 대한 신규 회선 개통 등의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직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동통신사 서비스에서부터 뭐 B2B 서비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업무를 하시는데 이거 이번에 있는 신규 선로 설계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새로운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새롭게 증설을 하거나 혹은 기존 국사에 대해서 뭐 비용 효율화, 환경 개선, 구조 개선 등의 업무에 따라서 중진국을 새로 짓거나 매입하는 등의 업무가 생기는데요. 그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떤 경로로, 어떤 선로를 통해서 서비스를 해야 될지 설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그림을 보면 건물 뒤에 이렇게 산도 그려져 있고 오늘은 여주 가는 날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주를 좀 자주 가시나 봐요. 여주를 자주 가는 것은 아니고 장비랑 국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있습니다. 뭐 제주도, 독도, 울릉도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장비가 신규 개통되기 전에 미리 시설을 하는데 그 경우에 저희가 미리 먼저 나가서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확인 그리고 인수시험 등을 진행을 하고 상륙만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륙으로 개통된 직후에는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그리고 축전지와 같은 환경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하고 개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국의 유선망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역량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이제 광, 전송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IP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상륙망에서는 이제 VLAN,
라우팅 프로토콜, VPN, MPLS, 방화벽과 같은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IT 전공자나 통신 관련 전공자가 적합하겠죠. 특히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유선 인프라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통신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거나 혹은 프로그램 개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보다 더 빨리 와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네. 통신망에 대한 중요도가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근호님은 해당 직무에 대한 비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느새 5G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이 5G의 속도만큼이나 유선망의 진화도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선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커갈 것입니다. 네, 부담은 크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아,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지금까지 유선 인프라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유선 인프라 하면 바로 무선 인프라가 자동으로 연상되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 무선 인프라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선 인프라 직무 담당자분의 그림 일기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직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인프라 센터 억세스 솔루션 팀 김현규입니다. 현재 SK텔레콤의 5G, LTE, 3G 등 무선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발굴 및 검증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고객들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속도와 통화 품질 등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가장 가까운 직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실제 업무는 어떤지 그림 일기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필드랑 사무실로 나뉘어져 있네요, 은규님. 네, 유선 인프라 직무의 근호님께서 전국의 기지국, 중심국 등을 방문한다고 하셨는데요. 무선 인프라 직무 역시 전국 도로 및 인빌딩의 무선 품질을 점검하고 중계기, 기지국 등을 방문해서 무선 통신 장비의 구축, 운용, 성능 개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주로 데이터 분석입니다. 매일 수천만 대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품질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발굴하는데요.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분석하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아, 그럼 무선 인프라 직무 역시 IT와 통신 전공자들이 좀 적합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기본적으로 무선 통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기지국의 가상화 등 신규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IT 기술과 소프트웨어 등 전반적인 지식도 필요한데요. 이런 역량은 꼭 무선 인프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유선 인프라 필요 역량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유무선 인프라 전체에서 서버 기반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과 무선 인프라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역량 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협력사와 업무를 진행하거든요. 네, 유선 직무 담당자와 무선 직무 담당자 두 분이서 나란히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림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게 보고서에 개선 전, 개선 후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써주셨어요. 구분을 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발견하셨죠? 네, SK텔레콤은 새로운 통신 기술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걸 한다는 건 현장 적용 레퍼런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예기치 못한 이슈들을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고뇌의 순간들을 작게나마 담아봤습니다. 아, 이렇게 새로운 걸 선도하시는 만큼 직무에 대한 비전도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네, 처음 3G가 도입됐을 때 기억하시나요? 아, 완전 신세계였죠. 3G가 도입되면서 네이버, 카카오톡 등 지금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발전했고요. LTE가 도입되었을 때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동영상 플랫폼이 성장했죠. 그리고 그건 이제 일상이 됐고요. 예, 무선 세대의 발전에 따라 우리 일상을 바꾸는 서비스들이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선 인프라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자부심이 생겨요. 그게 SK텔레콤 무선 인프라 직무의 비전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너무 청산뉴스로 해주셔가지고 저 같아도 무선 인프라 직무에 당장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에이, 아직 직무가 두 개나 남았는데 벌써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럼 다음 직무 확인하러 가볼까요? 네, 다음 그림은 전기전력 인프라 직무인데요. 전기전력 인프라 직무 담당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인프라본부 유선 인프라팀 김현기입니다. 2018년 경력으로 입사한 13년차 같은 3년차인데요. 현재 수도권 통신국사의 전기설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전력 인프라 직무는 통신장비의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업무, 운영 업무, 구축 업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 일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와, 딱 봐도 막 전기전력 느낌이 팍팍 오는데요? 5G 초저지연 통신 서비스를 위해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중요합니다. 단 0.1초의 순간전전에도 통신 장비가 셧다운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전기 백업을 담당하는 배터리를 배경으로 통신국사의 코어 장비, 전송 장비, 기지국의 무선 장비에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아, 네, 이게 큰 건전지의 그림이었군요. 이게 셧다운이나 정전이라는 단어가 사실 딱 듣기만 해도 뭔가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가정집만 해도 뭐 정전되면 정말 난리가 나잖아요. 네, 전기전력 인프라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정전을 대비하기 위해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UPS, 정류기, 축전지 그리고 발전기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상위 통신국사인 통신사업의 경우 한전선로의 주 예비 이원화 구성과 전기 설비의 이중화 구성을 통해 리던던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적의 전원 공급을 위해 전기 인프라 용량 관리 및 예방 정비, 리스크 매니지먼트 체계 수립, 성과 분석을 통한 솔루션 발굴 및 검증을 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전기 전력 인프라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환경과 통신 장비의 복잡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이 필수적인데요. 전기 설비에 대한 전문 지식과 통신 시스템 및 냉방 설비 운영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기 또는 전력전자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분이라면 정말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전력 인프라에 필요한 역량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해당 직무의 비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지금 온난화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력 효율화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 직무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SK텔레콤 전기 전력 인프라 직무가 고객의 편의를 넘어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그림이네요. 네 번째 그림 함께 볼까요? 어머, 그림이 너무 귀여워요. 영양제를 먹고 있는 게 주인공인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의 주인공은 윤서님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ICT 인프라 센터 코어 인프라 본부 코어 운영 2팀의 정윤선입니다. 입사 후 4년째 코어 인프라 직무의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한 무선 인프라 억세스망이 단말의 무선 통신을 담당하는 직무라면 저희는 무선 인프라 구간, 유선 인프라 구간을 통해 들어온 신호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코어망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림이 굉장히 디테일한데 사실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게 왜 여기에 그려져 있을까 싶은 게 있었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발견하셨나요? 왜 달이 보이네요. 맞아요. 달이 있어서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달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저희 팀은 고장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서면서 24시간 동안 시스템에 대한 관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의 작업을 진행하는 팀의 경우에도 가장 서비스 영향도가 적은 새벽 시간에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달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위로 지나가고 있는 저런 지도나 화면 같은 거는 어떤 걸 표현하신 건가요? 네, 저희 운용 중인 시스템을 원격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NMS,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현재 로밍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세 개 지도와 같은 맵을 통해서 해외 통신망의 고장이나 품질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SKT 고객들이 해외 로밍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통신사로부터 전송되는 다양한 메시지들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신규 연동, 로밍 중계망 구간에서의 장애 대응, SKT 고객의 VOC 대응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저 또 궁금한 게 이 캐비닛 같은 귀여운 건 뭔가요? 아, 네, 이 공간이 제가 그 위에서 업무하고 있는 운용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찾는 장비실인데요. 서버 스토리지, 스위치나 라우터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들이 설치된 랙을 표현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감시는 운용실에서 원격으로 진행하지만 이 장비실에 물리적인 시스템들이 수백 개에서 수천 대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어 인프라 직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역량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구조와 통신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IP와 관련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용 장비들이 서버 장비들이 많아서 OS나 DB에 대한 전공 지식을 깊이 있게 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서버 장비 대부분이 리눅스 계열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눅스를 많이 접해보신 분이라면 적응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코어 네트워크 장비의 가상화 컨테이너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도 입사 후에 다양한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업무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도 좀 있으셨나요? 네, 당연히 있죠. 코어 장비는 하나의 시스템에 연결된 서비스 가입자가 많게는 100만 가입자가 넘는데요. 하나의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만큼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평소에도 긴장을 해야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 시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담감이 크신데도 입사 이후에 쭉 이 직무를 계속 맡아오셨잖아요. 혹시 그랬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힘든 점은 분명히 있지만 조치를 끝내고 정상화되거나 긴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대형 장애를 예방할 때는 그만큼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엔지니어로서 통신은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에 규격화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통신이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더 사명감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네, 코어 인프라에서 정말 코어가 되는 핵심 멘트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유선 인프라, 무선 인프라, 전기전력 인프라, 코어 인프라까지 인프라 4개의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장표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분들께 응원의 멘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적으로 참 어려운 2020년입니다. 힘든 와중에도 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에 대한 커리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나서 지원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5G를 저희 SK텔레콤과 함께 이끌어갈 후배 구성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IT 뉴스와 넷 매니아즈 등 뉴스와 매거진을 보는 시간을 기르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꼭 내년에 봐요. 차세대 전기 분야를 리딩할 수 있는 열정적인 인재의 입사를 미리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전기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면 SK텔레콤으로 오세요. SK텔레콤은 열정 있는 구성원들에게 수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ICT 인프라를 선도하고 싶은 열정 있는 분들, 도전하세요. 지금까지 SK텔레콤 인프라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원자분들이 가지셨던 인프라 직무에 대한 궁금증을 이 영상을 계기로 해소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무선 인프라면 유선 제가 거꾸로 말했죠? 네, 네. 다시 할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선 인프라와 무선 인프라의 직무에 모두 이러한 서버 기반 기술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적합성이 비슷해지고
저의 직무가 직무에 대해 필요한 역량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AT가 도입됐을 때는 유플? 어? 그래서 가장 먼저 전원 백업을 담당.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전기 백업을 담당하는 배터리를 배경으로. 네, 달도 있고 뭐 병도 있네요. 그거 달 얘기하면 안 돼. 아, 이따가 내가 해야 된단 말이야. 아 맞네. 죄송합니다.